몰래 카메라를 중국에서 수입해 대량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겉보기에는 카메라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져서 여러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서울의 몰래카메라 판매점. 안경부터 손목시계까지 온갖 종류의 몰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몰카 가운데 탁상시계, 화재 경보기 형태로 된 몰카까지 등장했습니다. 워낙 교묘해 일반인들은 몰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듭니다. 41살 홍모 씨 등 3명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몰카 3,500여 점을 중국에서 들여와 불법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파법상 적합인증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인증을 받기만 하면 몰카의 유통과 판매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장형 카메라를 팔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사갔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요. 실제 이들에게 몰카를 산 4명은 경찰 조사 결과 모텔과 성매매업소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가 적발돼 2명은 구속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몰카 수입 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려나간 제품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몰카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